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아침 과연 미국 시황은 어땠는지 한번 특징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야, 지금 우리 채팅창에 3만 3천 몇백 명이 들어와 계신데 어떤 네. 분이 아, 오늘 여기 손님이 없어요 그러네. 한 4만 분 정도는 이제 오시니까요. 평균. 네. 배터리 대일 하건 말건 네. 네, 항상 저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좀 봐야 되나요? 예, 어제 미국 시장 반등을 주었는데 네. 나스닥이 1.71% 상승을 했고요. 예. 다우는 0.52, S&P 500은 1.05% 나스닥 위주로 상승을 했죠. 이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공감한 바시피 그동안의 나스닥 그리고 주요 주도주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들이 오버슈팅 되고 일부 보편가 되는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가 메리트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반등을 한 것이고요. 나스닥 차트로 볼 때 전날에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에 긴 아래꼬리 달린 양봉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저점을 형성하고 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여전히 미 의회에서 비정책 합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기본 저변의 이벤트라고 한다면 파월 의장이 경기가 긴 시간 동안 불확실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했고요. 물론 네. 원론적인 얘기 계속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정부 정책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변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좀 급히 하락을 했던 성장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제 나스닥의 시장을 미국 시장 전체로 이끄는 것은 소위 말하는 IT에 있는 테크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죠. 그래서 네. 아마존이 많이 올랐다고요. 예, 예. 거기가 이제 가장 시가총액도 높고 많은데 이제 아마존이 어제 5.7%나 상승을 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근데 반면에 우리 시장이 이틀 동안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기준으로 주로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뭐 미국 시장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추석 연휴 리스크 때문에 매도를 좀 많이 나왔다는 부분을 어저께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선물 위주로 매도를 하고 현물은 주식을 이렇게 많이 파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매도가 국내 기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비판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매도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금융 투자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고요. 예.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연기금과 그리고 사모펀드 투신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연기금은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연기금은 원래 장기 투자하는 데인데. 연기금은 이제 파는 것은 지난번에 폭락했을 때 연금 꽤 많이 사줬지 않습니까? 개인들이랑. 그 부분들을 지금 차신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사모펀드나 투신이 움직일 때 개별 종목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 사모펀드하고 투신이 매도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즘에 그 공모펀드가 한 차례 두들겨 맞았고 또 최근 들어선 사모펀드가 한동안 또 두들겨 맞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들이 펀드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들이 자금 유출로 인해서 이들의 그 가용 자금이 겸차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단기 거래를 좀 위주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시황 말씀 좀 해주세요. 제길 선생님. 네. 그 아는 펀드 매니저 만나면 추석 전까지는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제길 박병창 부장님. 제길. 네, 어제 왜 그랬냐면은 네. 못마땅하다라는 거죠. 네? 왜 주가 많이 올려놓고 네. 주가 많이 올라와서 기업들은 항상 하는 것이 많이 올라오면 유상증자 하고 네. 그리고 자사주 팔고 돈 챙기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그냥 좀 못마땅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좀 불편불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졌다. 사실 그렇죠. 지난주부터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이 바로 반등을 하지 못하니까 네. 이제 그 속에서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에 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노이즈가 발생했다. 뭐 이 정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만일 이번에 낙폭이 크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매수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네. 우리 시장에는 성장 이익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새로운 주도주로 나오는 종목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매물 때문에 이유 없이 수급 때문에 빠질 때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뭡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새로운 주도주를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먼저 지금 요즘에 보면 성장주가 순환하면서 신고가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되는 시장의 특징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시장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유동성 랠리예요. 유동성 랠리의 상태에서는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신고가 급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우라가미 군 이후에 4대 장세에서 볼 때 금융장세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때에는 필수소비재나 제약바이오, 경기 부양책의 타겟 산업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키워드를 딱 불러드리면 천천히 한번 불러드려보겠습니다. 성장주, 필수소비재, 제약바이오, 정책 모멘텀, 수급 쏠림, 신고가 종목 급증, 개별 종목 순환, 신흥 테마 형성 이런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시장의 특징이 네. 성장주, 필수 소비재, 제약 바이오, 정책 모멘텀, 수급 쏠림, 신고가 종목 급증, 개별 종목 순환. 예, 그러니까 신흥 테마 형성이라는 거죠, 이게. 예, 예. 지금 같은 시장의 형성될 때 시장이 움직일 때 가장 특징으로 보이는 시장의 특징이 너무 많은 건 아닙니까, 혹시? 근데 사실 인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보면은 네.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는 경책 모멘텀에 맞는 테마가 형성되면서 거기에 중소형주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어제 이론적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환율을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네. 환율을 한마디로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지금 네. 원화 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가 원화 강세가 되는 게 아니고 위안화 강세가 되면서 우리 원화 강세가 되는 거거든요. 연동하면서 네. 위안화 강세가 되는 것은 경기 지표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워낙에 코로나19로 정신없이 당하다 보니까 네. 올해 중국이 시장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연초에 봤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개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시장 개방이죠. 예, 금융시장 개방이요. 예. 그래서 10월부터는 주식과 채권시장 개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음 달부터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그 자금들이 중국의 채권시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마련돼 있는 거고요. 환경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외 주식. 소위 뭐 그걸 서학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외 주식들을 저희처럼 뭐 증권회사 직원들처럼 모여가지고 뭐 종목들 뭐 연구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거의 대표 종목만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 종목만 샀는데 그 대표 종목이 이번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건데 거기에 더불어서 원화 환율이 지금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되면 환차손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양쪽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배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과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을 분명히 고려를 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도 실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투자를 좀 해야 될까라는 조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네. 타이틀은 이렇게 좀 정하고 싶습니다. 신흥 주도주의 탄생, 신흥 주도주를 찾아라 이렇게 좀 찾고 싶거든요. 신흥 주도주. 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면은 언택트, 제약바이오, 뭐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그린 뉴딜에서 풍력, 태양력,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해요. 네. 근데 그들이 요즘에 보면 좀 멈춰 서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성장주들이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이 좀 멈춰 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다시 올라오겠죠. 네.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그 주요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오늘 좀 차근차근히 그 뉴스들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주장한 황의 법칙이 얼마 전에 뉴스로 나왔어요. 무의 법칙은 여러분 다 아시죠. 반도체 집적도는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적도라 하면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자고요. 반도체 미세 공정 점점 작아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런데 이미 2 또는 3나노미터로 진화돼 집적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처리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화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제 칩의 성능은 집적도가 아닌 인공지능의 처리 능력이 중요하다. 네. 이 황의 법칙에서 뭐라고 하냐면 12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거는 앞으로는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시대로 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테슬라에서는 각종 디바이스에 맞춤형 AI 반도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반도체의 용량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인공지능으로 처리, 연산하는 것을 훨씬 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우리 뉴로모픽 얘기를 많이 삼성에서 얘기하는 그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반도체가 축소돼가지고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은 이미 발전 단계에 많이 와 있으니 그 처리할 때 얼마나 최적화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를 찾는 것. 그러니까 속도나 용량이 예, 예. 아닌 예. 이제는 최적화된 결과물을 내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AI랑 붙어서 얼마나 잘하냐가 이제 핵심이다. 예,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용 반도체는 다르고 가전용 반도체는 다 다르잖아요. 그 디바이스에 맞춤형 반도체가 이제 처리 능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들어올 때 그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대회 때 이런 얘기를 처음에 먼저 했네요. 자기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데 들어올 때 잠깐 보니까 한 달 뒤에 베타 버전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굉장히 이런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이런 뉴스들을 보면요. 근데 이것도 자율주행도 사실 어찌 얘기해 보면은 완전 자율주행을 간 단계 아니고 지금 한 2단계에서 3단계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쪽에서 확실한 수익이 나와 있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이 산업이. 근데 앞으로 이게 성장 사업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 소개드렸다시피 스노우플레이크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 70조로 상장을 그렇죠. 했어요. 네. 버스켓 CEO가 공모에 참여했어요. 그 전에 한참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보안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자, 요 정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 헬스케어를 말씀드렸죠.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표현을 얘들을 하던데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혁명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으로 원격 진료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면 AI 그리고 클라우딩 통신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네. 미국의 비바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 이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861곳의 비대면 임상, 원격 임상을 하는 관리 프로그램의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 무슨 표현이냐면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임상을 직접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명의 임상자들이 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임상을 하는데 그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보내줄 거 아닙니까? 네. 이 보내준 자료를 클라우드 서비스의 빅데이터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거기에 뭐 인공지능 연구를 다 쓰니까 어떻든 간에. 네. 근데 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임상 결과를 거기서 뽑아내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건데 전 세계 861곳에 지금 비대면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애들도 구독 경제죠. 왜냐하면 임상 실험하는 곳에서는 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몇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마존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 헬스케어 그리고 애플 워치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는 AI 플랫폼과 웨어러블과 통신의 결합으로 네. 결국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냐면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 워치에서 심전도나 혈압이나 체온을 원격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그럼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봐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웨어러블, 우리가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어떤 것을 광고하면 안 되니까 네. 그냥 웨어러블의 어떤 장치가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체온도 잴 수 있고 맥복도 잴 수 있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산소포화도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내 몸에 계속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으로 네. 어떤 클라우드에 그 일단 빅데이터 있는데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내 정보가 거기 계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상현상이 발생을 해. 그러면 그 이상현상이 발생이 된 것을 가지고 이건 유저의 상황이고 그리고 전문의의 상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에 접목을 해서 소위 거기에 AI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적화된 이 사람이 현재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 진단을 해서 어떤 약을 먹어라 아니면 어떤 전문의한테 가라라고까지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적재사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은 대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어찌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열이 37도 넘어가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신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웨어러블로 우리 온도를 체온을 잴 수 있는 것들을 다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도주가 이게 신흥 주도주는 맞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헬스 뭐 삼성 워치 뭐 이런 것들도 그 주도했던 그 기업들이 약간의 새로운 서비스나 다른 뭐를 해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주도주 그러니까 신흥 주도주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설명을 네. 아마존이 하고 구글이 하고 삼성이 하고 테슬라가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들의 아래 단계에 있는 미국의 기업들, 중국의 기업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시스템 반도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팹리스 전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팹리스. 예, 작년 지난주에 그 자율주행차 올라가면서 자율주행의 반도체 칩을 제공한다는 텔레칩스가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다 그 팹리스 전문 기업들이에요. 어버 반도체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의 디바이스 전 세계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거의 모든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 그 MCU라고 하는데 그 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이들은 시스템만 그 디바이스에 맞는 칩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뭐 ADTEC 이런 종목들도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인데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고 부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본다면 클라우드 기업도 우리 뭐 사실 삼성전자 있고 반도체는 이런 데는 다 아니까 그런 거 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대표적인 게 더존비전, 다우기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가비오 이런 건 알잖아요. 그런데 NHN에서 파이오링크라는 회사를 지분 29% 인수를 했거든요. 네. 왜 했느냐? 이게 클라우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했을 때 데이터 트래픽이 생겼을 때 그걸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AI 헬스케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신테카바이오가 실제로 결과물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지금 이제 임상 결과 나오면 곧바로 이제 치료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은 그 파이프라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최적의 파이프라인을 찾는 거죠. 조합해서 찾는 거죠.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JLK 같은 종목 보면은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회사의 거의 특허는 어떤 특허들이냐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폐질환 솔루션, 뇌노화 솔루션, 흉부 엑스레이 분석 솔루션, 전부 분석 솔루션이 돼 있어요. 이것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많은 전문의께서 이런 어떤 분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분석 자료를 다 올려놓은 걸 빅데이터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빅데이터 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환자가 오면은 거기서 최적의 어떤 그 솔루션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좀 흥분해서 좀 표현을 했죠. M&A 할 때 네, 네. 말도 빨라지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제가 이 주식을 투자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이 주식 없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꼭 성공하시는 바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나와야지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경쟁력 또는 시장의 사이즈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고 평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고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 나가줘야지만 다른 기업들이 또 그걸 추종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CMO 기업이라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7, 8천 원에 있다가 한 4만 원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이 CMO 기업이거든요.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주도주라고 했던 또는 주도 기업이라고 했던 곳 이외에도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고 하는 그 테마가 순환하고 있고 그 테마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시스템 반도체나 또는 완전 자율주행 또는 AI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강력한 테마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테마들이 시장에서 지금 하나둘씩 순환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으니 그들 종목에서 종목을 찾는 것도 우리가 지금 충분히 해야 될 일이다. 투자자로서 이런 표현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특히나 이제 AI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분석 뭐 이런 것들에 네. 꽤 무게를 좀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회사들도 뭐 경우에 따라서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더존비전 네. 같은 경우 엄청 올랐을걸요. 대표 종목이고 워낙 네. 좋은 주식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좋은 주식인 거 다 알고 있고 좋은 그 성장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더 못 오르고 멈춰져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 2등, 3등들을 찾게 되는 거고 시장이 그렇게 흐름이 되고 있다는 걸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성장의 포인트도 있는지도 한번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한 거는 예를 드신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지금 투자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최근 들어 조정을 받고 있는 회사들도 보이고 네. 있군요. 네. 네. 자, 자, 그럼 어떻게 네. 뒤에 또 우리 투자 팁이 있는데? 투자 팁을 한번 네. 또 잠깐 들어갈까요? 네. 네. 오늘 준비하신 게 많으셔갖고, 네. 그러면 투자 팁도 한번 살짝 네. 한번 집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난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하우스에서 앞으로 K자형 회복이 된다라는 표현을 누가 썼더라고요. 어떤 네. 애널리스트가요. K자형에서 처음에 뭔가 했는데 이렇게 경기가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 때 한쪽은 K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네, 네, 네. 양극화될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국가별로, 산업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자산별로 네. 양극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심화됐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체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우리 외환위기 겪고 나서 정말 주식시장에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그때 아웃대가도 나가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는 증권사 우리 선배님도 많이 계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게 더 극심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번에 놓치면 우리 이제 뒤처진다 이런 어떤 조박 급한 조급심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건 현실이에요. 이건 현실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왜 이 지금 투자 팁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시장의 내 주도군하고 후발주군의 차별이 극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손발로 올라가고 주도로 올라가고 또 순환하면서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들을 두고 나는 아이고 위험해 나는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있으면은 이거 뒤쳐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현실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예. 또 잠시 후에 또 윤지호 센터장님 또 오시지 않습니까? 와 대기 중인데. 네, 그래서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예. 또 현재 상황부터 한번 쭉 야, 들어보도록 배터리 하겠습니다. 배터리 데이 때 이 시간의 네. 거래에서도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많이 빠지는군요. 400불 네. 밑으로 지금 내려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네요. 네.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소문난 잔치가 쓰라리군요. 네. 소문난 잔치인데 알고 보니까 잔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